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창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오늘은 어떤 몰래카메라가 아니고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약 4년 5년 정도를 아프리카 TV에서만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년도 이제 2019년도 5월 11일 기준으로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다라는 게 완전히 이제 아프리카 TV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창기 파트너 비즈였으니까 1대 파트너 비즈였을 거예요. 3년 동안 파트너 비즈 활동을 하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처음에 거리 노래방을 했을 때 뭐 많은 것들을 지원을 받지도 못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별풍선 그리고 후원으로 거리 노래방도 유지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1년, 2년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3년째쯤 유튜브가 잘 되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도 많이 주시고 이제 올해가 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거리 노래방을 하면서 그 한 플랫폼에서만 시청자분들에게 레전드 참가자분을 보여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방법이 동시송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분을 봐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가수를 꿈꾸거나 본인의 꿈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프리카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프리카를 접고 유튜브 잘 된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그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각각 플랫폼에서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 채팅창은 전부 다 열 예정이고요 앞으로 1영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것도 저희 생방송 한번 시청해 주시면서 한번 또 얘기 나누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첫 방송은요 네 5월 18일 6시 30분입니다 트위치는요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창현의 거리 노래방 검색하셔도 됩니다 창현 한칸 띄고 거리 노래방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TV도 똑같습니다 네이버 TV 플러시 하시고 BJUMMMMA 유튜브 하단에도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가느냐 라고 한다면 뭐 별거 없습니다 제 컨텐츠는 제가 주가 아니라 참가자분이 주입니다 근데 제가 잘 되고자를 원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참가자분을 조금 더 잘 되게 해드리려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에게 이분을 노출을 시켜드려야 더 잘 될 거고 이분들이 더 잘 돼야 내년도 영상이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컨텐츠니까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채널 개인 방송을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송카페 컨텐츠를 할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Q&A 시간 정도 해서 4채널 동시에 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게임 방송하는 게임 채널이 있거든요 리니지 M 붙여 읽지 마세요 리니지 M 한 칸 띄고 창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트위치 구독 꼭 잊지 마시고 네이버 TV 꼭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TV는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저희가 생방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BJ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네이버 팟캐스트 창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다!